쌍둥이 아버지는 여섯 차례에 걸쳐 딸들의 시험지를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지와 답안지를 검토, 결재하는 책임자가 교무부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검토, 결재할 시간이 1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사 담당 선생님과 교무장 선생님께서 같이 둘이 그 결재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검토를 어떻게 진행했고 이거 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고사 담당 교사가 결재를 받으러 와서 이제 또 이 교무부장님이 보시는 사이에 시간이 걸려서 담당 교사가 뭐 수업을 들어가든가 해서 이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최대 그 수업 시간인 한 50분 정도까지 이 교무부장 교사가 혼자서 문제를 보고 있었던 시간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보고 오히려 안 가르쳐주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녀가 있으니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알려주지 않았을까. 학교 측은 결재 직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유출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그걸 그대로 가져가셔서 금고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에 넣고 그 금고 관리는 정말 담당 선생님만 비밀번호를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숙명여고 교무실 안에 위치한 교무부장의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시험 답안지를 보관하는 금고는 교무부장의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곳은 CCTV도 없습니다. 시험지 금고가 바로 교무부장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언제든지 저희가 야근을 하잖아요. 교무실에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들 뭐 혼자 있거나 이럴 시간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